공부하기도 바쁜 고등학생들이 아침마다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때문이라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국제고와 전남 여상 학생 100여 명이 아침 일찍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세워지는 대형 송전탑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시위는 벌써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은 아파트 건설업체가 학교 인근에 있는 고압 송전탑 두 개를 현재 위치보다 학교 쪽으로 더 가깝게 옮겨지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학교 쪽으로 옮겨지게 될 송전탑은 15만 4천 볼트 규모로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2,500명 학생에 대한 건설회사 폭거입니다. 폭거. 이거 5.28 사태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건설업체는 아파트 7개 동을 고층으로 지으려다 보니 건물에 전선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송전탑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을 하다 보니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정상적으로 시에 다가를 받아갖고 승인이 된 상황이고 우리 돈을 들여갖고 하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 돈을 들여갖고. 광주시는 학교 측의 반발이 강한 데다 공원부지에 송전탑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건설업체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과 국제고등학교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고 제안자에게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송전탑 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학교와 건설사의 갈등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